자, 이번에는 가을과 참잘 어울리는 공연 소식인데요. 요즘 통기타 공연 찾아보기 힘드시죠? 그렇다면 이 나무자전거의 공연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돋보이는 그룹 나무자전거가 지금 대학로에서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가을을 맞아 전자음과 소음에 지친 귀를 한 번 정도 쉬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이선윤 기자입니다. 나무자전거의 두 번째 나이트. 그룹 나무자전거가 나이트 더하기 콘서트를 열며 두 번째 음악여행을 떠났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대학로 소극장. 나무자전거는 관객들에게 편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1년 너무 만에 이렇게 소극장 콘서트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동안 네. 사실 저희는 큰 극장에 어울리는 팀은 실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좀 큰 극장에서 많이 하다가 한 1년 만에 다시 소극장으로 오니까 참 고향에 온 것 같고 저희도 기분이 참 좋고요. 어제 첫 공연 마쳤는데 관객 여러분들도 물론 좀 침이 좀 튀긴 하지만 침 맞으시면서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공연 마쳤던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하시죠. 함께하는 콘서트. 채 1미터도 되지 않는 객석과 무대 사이 함께하는 콘서트를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인데요. 나무자전거는 여기에 이벤트를 더해 소중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로 하고픈 이야기라는 코너인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미리 그분과 노래 연습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코러스도 넣어드리고 아니면 듀엣을 할 수 있으면 듀엣을 할 수 있는 곡을 또 같이 듀엣도 넣고 네, 연주도 해드리는데 예,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못 전했던 얘기들을 그 상대편한테 이제 노래로 오셨어요? 예. 아니.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반감과 또 그만큼 많은 헤어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늘의 주인공은 나무자전거의 김영석. 한결같이 함께해준 고마운 아우가 있습니다. 오늘 나무자전거의 콘서트를 통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고맙다는 쉬운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저에게 다시 일어서 편지 속 강인봉의 마음이 10년간 동고동락해온 김영섭에게 전해져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끌어온 사람은 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언제나 저를 끌어주고 제 앞길을 터주어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이번에 관객을 위해 준비해둔 선물을 풀 시간. 통기타에 대한 편견은 가라. 나무자전거가 편곡한 통기타 댄스곡들.
관객들의 반응 정말 열광적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공연을 열며 라이트의 숫자를 100까지 올리고 싶다는 나무자전거. 그들의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예, 사실 콘서트 가격이 좀 비싸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정말 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보다 퀄리티 높고 보다 재미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네. 조금만 신경 쓰셔서 기회 날 때마다 한번 찾아와 주시면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조금씩 조금씩 더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획하는 공연이 지금은 발표할 때는 아니지만, 아, 여러분들이 아주. 가격 파괴? 예, 가격 파괴. 근데 음악의 퀄리티는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음악은 파괴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공연도 기획 중이니까 여러분들 나무자전거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음악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예, 또 기회가 되시면 앨범도 한 장씩 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스타 이선영입니다.